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have you been?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いかがお過ごしでしたか？私は多国語チャンネル上運営しているキム博士です。您过得好吗？我是经营多一种咖啡厅频道的金博士。Como tal vos, je suis le Dr. Kim, qui dirige un café multilingue. Qué tal, je suis le Dr. Kim, qui dirige le canal de café multilingue. Como vos êtes passé, meu nome é Dr. Kim, qui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ue. Como está, sou le Dr. Kim, qui gestiona un canal de café multilingue. Как ваше это доктор Ким, который ведет много язычный канал в капе. Ви есть иден, что я ганен, ибин, доктор Ким, ты айн мео сприген, кафе, канал Петрайвт.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글로벌 회화 한영의 기본 표현의 1-5 근황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근황에 관련되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황에 관련된 문장의 원어민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장, 요즘 뭐 하세요? What are you up to recently?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How healthy are you? 무슨 좋은 일 있어요? Any good news? 별일 없으시죠? How is everything? 요즘 존 스미스 씨는 어떻게 지내요? How is John Smith doing lately? 저는 건강해요. I'm healthy. 몸이 안 좋았어요. I was not feeling well. 아이가 생겼어요. I'm pregnant. 항상 똑같죠? Same as always. 그저 그래요. So. 대화.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취직했어요. I got a job.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이고, 은는 이가로 해석을 보통 합니다.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으로, 을을 직접 목적인 d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으로서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호이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가 되겠습니다. 어순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핵인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목적어 뒤에.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했을 때 여기도 보통 한국어 국어는 주어를 거의 많이 생략을 하죠. 그래서 you가 또 생략됐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세요가 V, 뭐가 O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up to recently? 해서 you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 up to 자체가 이게 뭐뭐를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뭐를 하다 이렇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as이 o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recently 최근 요즘에 요즘이죠. 요즘에 up to 무엇을 합니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영어가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영어를 보면은 How health are you? 했을 때 이때 you가 주어가 되고 are가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althy가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요즘이라는 용어는 또 여기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그냥 여기서 의위로 health 어떠십니까? 이렇게 how 이렇게 의위로 문장 분석이 안 되는 경우는 의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뭐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장이면 좋은데 그냥 이것도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대로 뭐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주어 이렇게 동사를 할 수 있지만 영어에 보면은 또 사실 any good news에서 이렇게 사실 매칭은 사실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물론 있어요가 사실은 V가 되겠죠. 동사 항상 한국어의 동사 스스로는 문장의 제일 끝에 오죠. 전부 문장 제일 끝에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Any good news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별일 없으시죠? 했을 때 영어에서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해서 마찬가지로 동사 everything s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How is everyth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즘 존 스미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했을 때 존 스미스 씨는 주어가 되겠고 지내세요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존 스미스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건 how가 되겠죠. 자, how is John Smith doing lately? 에서 the John Smith가 주어가 되겠고 is doing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어떻게 is doing 지냈습니까? lately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lately 요즘에. 그다음 저는 건강해요 이렇게 했을 때 구태여 또 문장을 영어에 맞춘다면은 저는 주어가 되고 해요가 동사가 되고 건강을 이렇게 SC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건강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I가 S가 되고 M이 V가 되고 healthy가 SC 이렇게 하면 매칭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다국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았어요. 이렇게 형용사가 또 국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또 동사로 또 쓰이죠. 그래서 영어와는 사실이 좀 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안 좋았어요.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영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I가 S가 되고 was not feeling이 V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I was not feeling we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I가 생겼어요. 이 문장도 좀 영어와 매칭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가 생겼어요 했을 때 뭐 생겼어요를 구태여 분석하자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m pregnant 해서 이게 I가 주어고 그 다음에 M이 동사고 pregnant가 해서 C 사실 pregnant는 임신했다 이 말이죠. 임신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은 I가 생겼어요. 영어는 I'm pregnant 직역 그대로 하면 나는 임신했어요 이렇게 되죠. 매칭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항상 똑같죠 했을 때 same as always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그냥 통문장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저 그래요. 우리 영어를 배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How are you? 할 때 I'm fine, so so 이렇게 많이 했죠. so so 그저 그렇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지내세요? 지냈어요. 또 마찬가지로 주어 유가 한국에서도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또 주어가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냈어요. 이렇게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면 How have you been? 에서 you가 S가 되고 have been은 뭐 보통 완료시제죠.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좀 금방금방 만났을 때는 뭐 How are you? 보통 이렇게 인사하지만 조금 이렇게 텀이 좀 있는 경우, 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보통 완료시제 have PP, have been을 써서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씁니다. 보통 long time no see, 뭐 많이 안 봤을 때부터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취직했어요 했을 때 마찬가지로 했어요. 또 이거하고도 이거하고도 안 맞습니다. 했어요 동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영어는 I가 S가 되고 got V이고 a job이 O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렇게 되고 한국어는 취직했어요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하해요. 그대로 근데 축하해야죠. Congratulation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문법적인 용어를 물론 지금 한국어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또 보시면은 북투 백구문 백단원 회화라든지 또 글로벌 200구문 회화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하고 또 한국어하고 매칭이 잘 됐는데 요 지금 네이버 글로벌 회화는 조금 매칭이 안 되면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다 영어와 한국어 의미를 어느 정도 다 서로가 표시할 나타내는 그런 어떤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또 분석을 하다가 잘못된 분석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배우면서 또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아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이 발음은 문법적인 어떤 상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고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문장, 요즘 뭐 하세요? What are you up to recently?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How healthy are you? 무슨 좋은 일 있어요? Any good news? 별일 없으시죠? How is everything? 요즘 존 스미스 씨는 어떻게 지내요? How is John Smith doing lately? 저는 건강해요. I'm healthy. 몸이 안 좋았어요. I was not feeling well. 아이가 생겼어요. I'm pregnant. 항상 똑같죠? Same as always. 그저 그래요. So-so. 대화.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취직했어요. I got a job.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예,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It's a fantastic. I love it. 도테모리 빠니 우마꾸 야떼 구다사이 마시다. 타이 빵은 닌추어드 페이창하오. 세 마니픽. 블라베 비앙페. 엑셀렌테즈 부엔 트라바호즈. 이스타 오찌무즈 무이뚜 봉 트라발류즈. 에벨리시모 미아 파토 운벨라보르. 자메 차줄리즈, 브이에트 오친 하루쇼 제젤라리즈, 헤어 포라겐티즈, 다미 빈 이폴 운츠, 간츠 추프리덴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